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여러분들 간만에 기쁜 일이 발생했죠. 제가 며칠 전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추미애 장관이 오늘 낙산사를 갔다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왜 낙산사를 갔을까? 물론 법무부 행사가 있어서 낙산사를 갔는데 늘 추미애 장관님은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사찰을 들리시곤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힌트를 좀 줬죠. 중대한 결단이 임박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추미애 장관님이 낙산사를 갔다 와서, 아, 여러분들 좀 있으면 중대한 결단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질 급하셔요. 예. 검찰이 눈치 깔, 오늘 제가 취재해본 바로 의하면, 굉장히 첩보 작전 같이 오늘 뭐죠? 법무부 브리핑이 이루어졌대요. 첩보작전 같이 법무부 브리핑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6시에 브리핑을 준비했었대요. 6시에 브리핑을 준비했더니, 이 기레기 새끼들이, 검찰 출입 기레기, 법무부 출입 기레기 새끼들이, 보이콧을 했대요. 왜 저녁 시간에 브리핑을 하냐라고 하면서, 보이콧, 을 한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핑 시간이 좀 늦춰져서 이 추미애 장관의 오늘 보도 자료가 나왔었어요. 이게 제가 취재한 거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죠? 오늘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오늘 추미애 장관이 대단한 결단을 내리시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거라고 먼저 그 다음에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오늘 다섯 가지의 어떤 감찰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정지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큰 결단이 남았다가 있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실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넷째,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감찰 기본 규정 위반이죠.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험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언론사들 배포 자료로 다 봤죠.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심층 분석에 들어가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찰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거 딱 들을 때 뭐가 이상해? 난 이거를 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해.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 조선일보는 왜 빠졌을까? 그치? 조선은 여기서 왜 빠졌을까를 나는 왜 여기서 조선이 빠졌을까? 어? 그래서 취재를 나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빠진 이유는 정확히 얘기하면, 감찰 결과에서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이가 대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윤석열과 대면을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이가 대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와의 핵심적인 증거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사건은 감찰이 끝난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방상훈과 중앙일보의 홍석현인데 홍석현만 나왔다는 것은 아직 그래서 아까 추미애 장관이 막판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많은 건들에 대해서 감찰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감찰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일보가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조선일보 방상훈과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도 나와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홍석현은 삼성 관련 사건이 있었고 조선일보는 장재현 씨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6개의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둘째, 여기서 또 하나하나 심층분석해 줄게요.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에 책임이 있다. 이거 여기서 오늘의 주요 사건 중에 발표한 것 중에 이게 가장 제일 센 거예요. 오늘의 이거 제일 싼 사건. 오늘의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것 중에는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다. 이거 제일 센 거죠. 왜센 거냐? 잘 들어보십시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경찰로 치면 정보과예요. 정보과애들이 정보 수집하는 거예요.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게 검사들이 지시하면 나가갖고 검찰 그 정보 자료 수집하는 애들이에요. 정보과같이.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재판부의 판사와 관련된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 법 연구의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세평, 개인 침입 물의 야기 등뭐 법관들의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법관들의 자녀도 뒤에서 캤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사정보정책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정보를 캐서 어디로 전달했냐? 반부패 2부, 한동훈한테 전달한 거죠. 그렇죠? 결국은 반부패 2부. 여러분들 지금의 반부패 2부는 옛날로 치면 뭐예요? 옛날로 치면 뭐예요? 중앙지검이요. 아, 옛날에 치면 뭐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중정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게? 중수부. 옛날 같으면 중수부에다가 이 사건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뭐가 중요하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책, 아까 얘기했죠. 판사들의 개인정보, 여기에 자녀들의 신상까지는 조사했다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검사들이 판사를 불법 사찰했다. 이거 과거에 누가 하던 짓이죠? 과거에 누가 하던 짓이에요? 국정원이 하던 짓이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국정원이 과거의 검사와 판사들을 뒷조사를 해갖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검사 판사를 때로는 번개탄을 피워갖고 소리 소문 없이 없애거나 판사들을 이용해서 재판을 뒤집던 거야. 이 사건은 그냥 지나갈 사건이 아니야. 단순히 불법 사찰을 과거 국정원에서 하던 짓거리들을 검찰에서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국정농단을 넘어서는 사건이에요. 그쵸? 국정농단을 넘어서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얘기해야 돼. 우리가 모두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욕할 게 아니라, 이런 행위는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정부에서 국정원, 그 당시에 안기부를 동원해서 하던 짓거리를 검찰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주재에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지가 검찰총장이 판사를 사찰을 하고, 뒤를 캐고, 그의 가족들을 사찰한 게 굉장히 이거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감찰이 끝나면, 윤석열은 구속사유예요. 그 윤석열 밑에 반부패 비서관들이나, 아니, 반부패의 검사들, 이건 그냥 100% 구속이에요. 사법농단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쵸? 오늘 제가 또 취재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검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대검에서 무슨 브리핑을 하냐? 깜짝 놀랐죠, 대검도. 추미애 장관이 기습적으로 이런 발표를 할줄 몰랐죠. 판사들 이야기는 반부패 주요 사건 중에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재판부 판사 스타일과 어떤 사건 담당했는지 공판 관련 참고 자료를 공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파악을 해서 일선에 공유하고
수사 정보 담당관실은 이를 돕는 정도였다? 이게 사찰이야, 이 등신들아. 얘네들은 지네가 사찰했다라는 거를 사찰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찰인 거야. 응?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 볼게요. 과거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재판장의 성향이나 저 판사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봐요? 원래 변호사들이 알아보는 거야. 그것도 금지돼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불법 사찰을 이런 검사가 할 일이 아니라 변호사가, 즉 김경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변호를 하기 위해서 주임 판사의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로펌에서 하는 일이야, 이게. 근데 요즘은 로펌에서도 이런 걸 못하게 하는데, 로펌에서는 당연히 판사의 성향이나 어떤 것들을 잘 해갖고 자기가 변호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당연히 이걸 로펌에서 하는 일이야, 로펌. 어? 정말 이거는 심각한 사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오늘 추미애 장관이 감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은 과거 국정원이 했던 짓이고 재판부의 성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그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했거나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은 로펌들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계속 윤석열 총장과 대립하면서 얘기했던 사안이죠.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는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서 진상 확인을 위해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를 대검에서 보고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서 갑자기 얘가 이거를 감찰부에다가 배당하는 게 아니라 인권위에 배당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한동훈에 대한 신속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쭉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읽어보시면 되고. 네 번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태까지 조국 전 장관님의 사건이나 채널A 사건, 이 모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기사의 60%를 검찰이 썼어요. 검찰은 너무 바쁜 조직이야. 기사 쓰랴, 수사하랴, 조작하랴. 얘네들은 기사도 잘 써. 조국 장관님 수백만 건의 기사에 나오는 그 보도자료, 그 기사들을 단독으로 달고 썼던 기사들 다 검찰이 준 자료예요. 안 그래요? 60%가 검찰이 준 자료예요. 어? 대검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거는 피해 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사건을 외부로 유출한 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했죠.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윤석열이 가서 2020년 4월 7일 오후경에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 개시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 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를 통보하겠다. 언론 플레이 했죠. 그 다음에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 저는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셈인데, 추미애 장관 대단해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 대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이 오늘 그 법무부에서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느낀 게 있죠.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맞네. 그렇죠? 어?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했으면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지금? 어? 부하 맞아. 내가 보니까 추미애가 명령했어. 어? 윤석열은 수명자야. 그래서 진짜 하루 까가지 법무서운지 모르고 계기다가 오늘 결국 한다는 게 소송한다고? 기가 막히죠. 어? 검찰총장이 지가 기소권을 갖고 있다면서
소송한대요. 아유,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윤석열한테. 얘는 쪽팔린 것도 몰라요. 여태 독재 정권의 검찰총장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로 감찰을 하고 직무 정지를 시키면요, 쪽팔려갖고 한 시간 뒤에 그냥 사표 나는 게 사실상 여태까지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이 나름 조직 보호를 위해서 했던 일이에요. 얘는 쪽팔린 것도 모르고요. 그냥 이런 어떤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징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한다고 해서 맞받아치고 있어요. 진짜 뻔뻔함에 그치고 얘는 검찰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보는 그동안에 다른 독재 정권에서 밑에 검찰, 정치 검찰들 수없이 많이 봤지만 얘는 양아치 검찰이에요. 이건 정치 검찰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얘는 그냥 양아치예요. 지 동생들이나 측근들 거기에서 야, 죽어도 안 물러나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 모질이죠. 그래서 제가 밉지만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은 윤석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믿고 정말 진짜 어떻게 하고 싶지만,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은 그래서 내가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타이밍에 사표라도 던지고 나가봐. 뭔가 또 분위기가 반정돼서 문재인 정부 자기가 임명하고, 뭐, 검찰총장 잘랐네. 그러는데,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야당 역할을 해요. 지금 검찰총장이라고 임명했더니 제1야당 역할을 하다가 지지율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얼마나 고마워. 내년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고 대선이 바로 내년인데 야당은 없어지고 검찰당이 만들어갖고 검찰총장을 임명했더니 검찰 총수로 그 뭐죠? 검찰당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검찰당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추미애 장관이 오늘 이렇게 제대로 법무부 장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다 누구 때문이다? 조국 장관 때문이다.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셀줄 몰랐죠? 참고 참고 참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윤석열은 계속 마일리지를 쌓고 있던 거야. 네 죄를 알렸다. 저는 죄를 진게 없습니다. 그것도 죄인이니라. 두째. 감찰 거부하면 그것도 죄인인지 아는이니라. 저는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감찰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마일리지에 적립되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마일리지 쌌다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부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한다. 할게 없잖아. 그러면 그동안 이 모든 법무부 장관이 세긴 세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 그렇죠? 조국 장관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법무부의 강력한 감찰권 행사, 검찰의 강력한 감찰권 행사, 직접 감찰 확대 규정을 만든 게 누구다? 조국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강력한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감찰 규정을 만든 게 바로 직접 감찰. 바로 조국이다. 조국 전 장관이 시작한 검찰개혁 방안, 추미애 장관이 실행을 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님들이 그것도 지시했다. 과거 같으면 법무부 장관이 저런 별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직접 지시할 수 없었어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갖고 있었지만, 저런 별개 사건들 건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이나 수사 지휘를 할수 없었어요. 조국 장관님이 결국은, 셀프 감찰, 결국 어때요? 이거 읽어보세요. 여태까지 검찰 어땠어요? 셀프 감찰, 늘 일삼았었죠.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바로 감찰권을 확대를 했다. 이게 가장 조국의 큰, 제가 그래갖고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50일 장관을 하셨지만, 진짜, 조국 장관님은 35일 장관을 했지만, 그 10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하고 물러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 다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조사하고 취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윤석열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오늘 발표는요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거예요. 오늘부터 직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윤석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거예요. 그렇죠? 징계를 청구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수순이 어떻게 되냐? 징계위원회가 열리죠. 검사 징계위원회. 며칠 안에 열려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뭐 약한 거는 뭐 감봉, 정직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좀 센 건 뭐죠? 가장 센 거는 해임이 되겠죠. 현재는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와야지 윤석열은 앞으로 직무에서 모든 게 배제되고 앞으로는 나머지는 사실상 식물 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또 이제 겁나잖아.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잖아.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무슨 검찰국장이 참여하고, 그쵸? 검찰국장, 대검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오겠죠? 그쵸? 거기서 그러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냐? 추미애야! 몰랐지!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인사에서부터 조진 이유가 있는 거야! 윤석열을 날리기 위해서는 감찰국장, 대검차장 다 반윤석열 사람들이야!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추미애야! 몰랐지! 니들은 그래서 기다려라! 다음 수순이다. 그러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비위검사예요. 검찰총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합니다. 윤석열 검사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시작합니다. 땅땅땅 징계 첫째 뭐뭐뭐에 관한 건 둘째 뭐뭐뭐에 관한 건 셋째 뭐뭐뭐에 관한 건 그래서 뭐 같이 협의를 했고 이거는 해임으로 가닥이 났습니다. 땅땅땅 하면 어떻게 돼? 유일한 윤석열을 날릴 수 있는 게 뭐냐?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되면 윤석열은 그 즉시 직무가 이제는 정지가 되고 이 징계안이 어디로 간다? 대통령에게 가는 거예요. 대통령에 가면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이 되는 게 맞지만 이런 엄청난 비위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연히 해임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는 날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심대한 중대한 비위가 있을 때는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인 추미애 장관이 의결을 해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을 올리면 당연히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보고 해임안을 사인을 하면 윤석열은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맞죠?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절차를 아시겠죠? 이런 절차 얘기 안 해주잖아 딴 데서 그쵸? 딴 데서 절차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해임을 하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검사 징계위원회가 언제 열릴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쵸? 검사 징계위원회가 언제 열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 스타일상 저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이번 주에요.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오래 끌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래서 왜 공수처 설치 전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징계위원회는 제가 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초에 날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사실상 다음 주면 검찰 직무에서 배제되고 더 많은 제대로 된 감찰을 실시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취재가 끝난 건 아니죠. 존나 취재했어요 오늘.
추미애 장관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아직 더 수사하고 감찰할 게 많이 남아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발표한 것은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떤 게 남아있냐? 라임 관련 검사, 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및 보고 누락 의혹. 5억 원 들어갔다는 소리도 있고, 로비 5억 어디로 갔냐. 그 다음에, 왜 라임 사건 검사나 위에 얘기하지 않고, 그 당시에 윤석열이 날렸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둘째, 윤대진 형 윤우진 사건 무마. 이것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터지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태국에서 뭐죠? 인터폴 수배자로, 태국에서 잡아갖고 보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풀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법무부 감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세 번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의혹. 이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는 왜 중요하냐? 왜그 유력한 수많은 대기업들이 대가 없이 그냥 코바나 콘텐츠에다가 지원을 했겠냐? 아니죠. 코바나 콘텐츠 플러스 윤석열 장모 오늘 검찰이 구속은 시키지 않았지만 분명히 기소 의견으로 보냈죠. 검찰이 기소한 거예요. 구속 수사 안할 뿐이지. 아, 얘는 죄 혐의가 있다. 그래서 재판부에 넘긴 거예요. 그럼 일단 장모 기소됐죠. 코바나 콘텐츠 감찰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김건희에 관해서 윤석열이가 개입이 안될 수가 없겠죠. 그것도 있죠. 세 번째, 김봉현 술접대 의혹에 검사들의 향응, 로비,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윤석열이 모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가 있죠? 조선일보 방상훈이와의 만남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쵸? 조선일보 방상훈과의 만남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풀어봅시다. 아무리 오선의 정치인 법무부 장관 추미애라 그래도 이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겠느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했겠죠. 그러면 대통령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발표를 했다는 건 뭐죠?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통령도 끄떡이라고 볼수 있겠죠. 결국 뭐야?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도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서 당연히 추미애 장관이 감찰 결과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징계가 나오든 간에 대통령이 이제는 결단을 할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우리 김칠성 변호사,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김칠성 변호사랑 저랑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을 알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한번 임명하면 쉽게 날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검찰총장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날리지 않죠. 근데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임기 도중에 윤석열을 날리는 것은 제가 늘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도중에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날린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명분도 없다.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조금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만 윤석열이가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간이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을 날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주 큰 명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왜 해체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왜 해체했어요? 여태까지
불법 사찰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잘못된 사찰로 모은 정보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국정원 날리고 기무사 날렸죠. 그런 짓거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못하게 하려고 국정원을 가장 먼저 개혁을 했는데, 그 못된 짓거리를 검사들이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죠. 그렇죠?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짓을 윤석열이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를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저도 사실 가슴에 천불이 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지금 이 상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단지 우리 편에게 마음이 안 든다고 그렇게 바꾸실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러지만 날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하게 윤석열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은 윤석열 직무정지시켜라. 거기서 나오면 바로 사인하겠다는 암묵적 지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 이제 검찰 시작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제 12월 2일 전에 윤석열 날리고, 윤석열은 반드시 12월 2일 전에 날아가요.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스토리가 공수처 1호 사건에 윤석열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윤석열이가 직무정지 당하고 해임되는 순간 12월 22일 날 공수처가 출범하고 공수처 검사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하면 제대로 된 공수처를 갖추려면 빨라야 1월 말, 늦으면 2월 초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공수처가 출범하면 여태까지의 감찰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연히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부터 엄청난 조중동의 공격이, 파상공세가 있을 겁니다. 엄청난 조중동의 파상공세가 있을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조중동의 파상공세에서는 절대 아파하지 않아요. 오늘 누가 있어요? 어? 이상민 같은 놈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같은 의원들은 가만두면 안 돼요. 추미애를 흔드는 것은 조중동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저 수박 새끼들이에요. 뭐? 윤석열과 추미애 둘 다 리더십을 잃었다? 어따 대고 같이 비교를 해? 응? 저런 이상민 같은 또 다른 이상민을 가만두면요,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의 수박들이 추미애를 공격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무너지면 가장 힘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추미애 이상민 의원 절대 함부로 또 다른 이상민을 만들면 안 돼요. 과거 우리가 민주진영에서 저런 헛소리들 할 때 문자폭탄을 날리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문자폭탄을 날리라는 건 아니에요. 전 전화번호도 몰라요. 하지만 저런 민주당에서 저렇게 혼자 맨 앞에서 총알을 맞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을 응원을 하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응? 5선의 국회의원이 추미애, 윤석열 같이 물러나야 된다? 전화번호는 저희 매니저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전화번호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매니저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저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매니저분들은 저런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에 또 준비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다. 기다려라. 제가 참 무슨 검찰 어떻게 하다가 내가 태어나고 검찰개혁에 이렇게 앞장서게 됐는지. 네, 여러분들에게 공지 하나 할게요. 목요일날
고발 들어갑니다. 고발 내용은 조국 장관 가족 과잉 수사 및 최성해 수사 고의 지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요. 11월 26일 목요일 날 1시 30분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고발인이 누구냐? 윤석열, 배성범, 한동훈, 송경호, 고영권, 전준철. 고영권과 전준철은 누구냐? 최성해 사건을 둘이 뭉갰죠. 전준철, 윤석열, 배성범, 한동훈, 송경호는 누구냐? 아무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혹독하게 수사했던 인간들. 주요 고발점이 이거 직권남용이죠. 조국 장관 가족 과잉 수사 및 재판부 불법 사찰을 했죠. 그쵸? 지금 재판부 불법 사찰이 추가된 거예요. 재판부 불법 사찰이 추가됐기 때문에 엄청 이거는 수사를 안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추미애 장관이 지금 터뜨렸어요. 그 다음에 직무유기는 뭐냐? 최성해 사건 수사 안 했죠. 그래서 직무유기 바로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에 어느 단체가 아냐? 개국본, 민생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우리 측에 거의 법세련이 하나 있어요. 예, 되게 훌륭한 법세련. 예, 우리 측에 여러분들이 법세련이 있는 거 몰랐죠? 니들만 있냐? 우리도 있어! 거의 진보진영 법세련이 있었어! 예, 진보진영의 법세련이 있었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예. 민주진영의 법세련,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연대를 해서, 예, 바로 고발합니다. 이분들을 내가 아까 인터뷰를 좀 했더니, 윤석열반 7번 고발했대. 윤석열반 7번 고발을 하셨대.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선생님, 그동안 고발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이제는 개국본이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그나마, 채널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요일날, 여러분들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냐? 목요일날, 저희 계실장은, 저희 방송 중계팀과 계실장님은, 우리 개국본을 대표해서, 중앙지검 앞에서, 개국본, 민생경제연구소, 예, 거기서, 인터뷰나 해설은, 안진걸 소장이 해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예요. 김한매 대표님. 김한매 대표님이, 같이 고발을 하고, 저는 2시에, 다시 정치 클리핑을 좀 진행을 하고, 이따가 안진걸 소장과 김한매 대표가 3시에 합류를 해서, 3시에 합류를 해서, 다시 어떤 내용의 고발을 했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아주 정의로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랑 같이 안진걸 소장과 함께 저희가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고발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었어. 니나만 몰랐을 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끝날 게 아니죠. 또 뭐가 있냐? 저 고발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이거는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최성의 수사 촉구.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켓 들고 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죠? 그 당시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일 때, 그 당시에 한명숙 장관님 사건 그것 때문에 그랬나? 하여튼, 그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최민희 의원님도 참여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저도 할 겁니다. 검사들 아침 출근 시간, 점심 시간, 그쵸? 아침 출근 시간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1인 피켓 시위를 할 거예요. 1인 피켓 시위를 할 거니까, 많은 진보 유튜버들이 오셔갖고, 좀 동참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촬영을 좀 해주세요. 다음 달 정경심 교수님 재판 전까지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정경심 교수님 재판 꼭 전까지 해야 되니까 1인 피켓 시위 저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먼저 1시간 다음주 월요일날부터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검사들에게 수사 촉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고 보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하루에 2분씩 필요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진영에서 뭐 곽동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흔쾌히 참여해 주시겠죠. 뭐 노종렬 저희 시사타파 출연진 뿐만 아니라 저희 한 시간씩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분들 좀 해갖고 한번 조를 한번 짜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요 정도면 오늘 추미애 장관님 오늘 그 법무부 브리핑 윤석열 직무정지에 관해서 궁금한 거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다 계획이 있다. 궁금한 거 없으시죠? 요 정도면 여러분들은 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최성애를 왜 그러냐면 최성애를 수사가 시작돼야만 정경심 교수 재판이 흔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것들이 최성애의 말만 믿고 표창장 수사를 했기 때문에 최성애를 빨리 수사를 시켜야지 최성애가 검찰이 시켜서 했다든가 진술이 번복이 되면 그게 정경심 교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정경심 교수 억울한 누명 쓴 거 여태까지 옥살이 하고 이제는 국민이 보답할 때예요. 그쵸? 그래야만 12월 23일 정경심 교수가 무죄가 나와야만 연말에 조국이 출연을 해요. 최선을 다하자고. 응? 그래야 정경심 교수님이 무죄가 나와야만 조국 장관님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상민 의원 여러분 우리 저는 잘 모르는데 매니저님들이 전화번호 아시는 것 같으니까 아마 문자폭탄 한 만 개 받으면 정신 차릴 겁니다. 예. 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예. 한 문자폭탄 만 개 받으면 정신 차릴 거예요. 이것들이 개국본을 뭘로 보고 현재 마지막 촛불사령부 살아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단결력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윤석열 총장 그리고 추미애 장관 향후 일정까지 전부 말씀드렸어요. 네.